중국 주식에 투자한 펀드가 최근 1년간 아시아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중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비결은 홍콩 시장에 투자한 레버리즈 펀드라는 점이었습니다.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 상위 10개 중 7개가 중국 주식에 투자한 펀드였습니다. 1위를 차지한 건 미래셋 인덱스로 차이나 H 레버리지 2.0자로 최근 1년간 38.97%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. 맥쿼리 차이나불 1.5배자가 수익률 30.07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이어 미래셋 차이나 H 레버리지 1.5, 한화 차이나 H 스피드업 1.5배자 순이었습니다. 이들의 특징은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 시장인 H 지수에 투자한 레버리지 펀드라는 점이었습니다. 레버리지 펀드는 일간 변동률의 1.5배의 투자 효과를 보게 만드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입니다. H 지수는 작년 2월 최저 7,498.81포인트에서 9월 들어 최고 12,208.80포인트를 기록하며 36% 오르는 등 하반기 들어 반등했습니다. 이에 비해 중국 상하이 지수는 같은 기간 12% 올라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중국 시장이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투자하기에 좋다고 조언했습니다. 러시아와 인도, 브라질 등 급격히 상승세를 보인 지역들에 비해 투자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입니다. 글로벌 시장들이 사실 좀 주식 시장이 좀 좋았지 않습니까?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은 조금 덜 오른 편이거든요.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덜한 것 같고, 중국 쪽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갈수 있지 않을까. 한편 오는 3일 개장을 앞둔 중국 본토 증시는 명절이 끝나고 주가가 오르는 춘절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.